어제는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실적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그래도 잘 버텨준 하루인 만큼 국내 증시에도 그래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일본에서 BOJ 통화정책금융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전반적인 글로벌 리스크들 계속 주목하시면서 오늘 장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겹치는 만큼 오늘 국내장에서 확인해 볼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도 기술주가 버텨주긴 했지만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내렸고 나스닥과 S&P 500지수 강보합 마감을 했죠. 장중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지 시간 31일부터 32일까지 7월 FOMC가 진행이 되죠. 기준금리 향방을 이날 알 수 있을 텐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넷의 시가총액만 10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대형 기술주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지수죠. 러셀 2000은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중소형주의 로테이션이 조금은 잠잠했던, 조금은 시선에서 뒤처졌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대형 기술주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애플이 0.13%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9월에 바로 출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 긍정적으로 그래도 반응을 했습니다. 10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몇 주 정도 딜레이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건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애플이 지금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엔비디아 칩이 아닌 구글의 칩 바탕으로 지금 구동시켰다, 트레이닝 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빅테크들이 자체적인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와의 관계성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34%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주가 1.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애플이 그런 구글 칩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래도 오름세를 소폭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은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1.45% 강세를 보였고 메타가 보합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0.38% 오름세를 보였고 테슬라 5.6%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널리스트 콜을 통해서 오른 배경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구글이 강세를 보이고 디즈니 컴캐스트 강세를 보이고 또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이날 1%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섹터는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 기준으로는 1%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일단 실적을 앞두고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8월 1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죠. TD코엔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수요 우려 여전하지만 이번 실적 예상에 부합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였고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AI 기능이 추가되면서 억눌렸던 교체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현지 시간 30일에 가장 먼저 빅4 중에서 지금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레이먼드 제임스가 아웃퍼폼 의견 유지했고요. 기술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AI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살펴볼까요? 대형주 아마존도 애플과 같은 날 8월 1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 의견 제시했고요. 2분기 호실적을 기대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주가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는데요. 8월 8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가져가야 할 종목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앞둔 대형주 외에도 지금 우리가 주목할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아까 급등했던 것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날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주당 목표 주가 310달러로 제시했는데 현재 월요일장 종가 기준 약 3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탑픽으로 포드 대신 테슬라를 꼽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코인베이스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3%대의 하락률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펜하이머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규제권으로 비트코인 외에도 가상자산이 진입을 했고 또 디지털 자산이 주류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S&P500에 코인베이스가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M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역이었죠. 도이체뱅크가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빌 브라운이 3월 중순 CEO로 합류한 이후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리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미국의 최대 증권사죠. 파이프 샌들러가 그러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투자 의견 잠시 변경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목할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이슈 아무래도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빅테크 살펴봐야겠죠. 사실 이번 여름은 빅테크의 참 잔인한 여름이었습니다. 3주간 시총 변화량을 한번 보시죠. M7의 시총의 변화량, 지난 3주 동안 정말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작년부터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이 감소한 적은 작년도 없었죠. 그만큼 정말 잔인하고 힘든 여름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3주간 시총이 1조 5,200억 달러 증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AI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매출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메타, 최근에 AI 지출 엄청나게 많이 늘렸었죠. 이 지출 감당 가능할지 현금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매출 6%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AI에 역시나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실제 수치로 실적에 찍히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애플, 매출은 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이 감소세를 끝낼 수 있을까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인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6개 분기 중에서 5개 분기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AI에 대한 지금 아이폰 교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AI 수요 전망을 당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하반기 시험 때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 가지 주목해보겠습니다. 빅테크에 이어서 바이오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면 IRA에 따른 약값 인하 압박이 계속해서 있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 매출에 좀 안 좋은 이익이 있지 않을까 부담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
이 부담이 최근 들어서 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최근 여러 바이오 기업들의 어닝콜에서 이런 약값 인하 압박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제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정부가 지금 약값 협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약품 대상 10개 제품을 가격을 협상을 하고 있었고 거의 최종 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약품 가격은 9월 1일 날 발표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제약사들 최종 가격을 이미 조금 언지를 받은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어닝콜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랠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사 12개월 선행 PER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이에 대한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밸류에서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외에 기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퀵이나 에브비 존슨앤존슨 등 좀 시선을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개장 전에 꼭 지켜봐야 될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네, 어제장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간만에 국내 증시에서 빨간불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양지수 모수 오름세를 보였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오름폭을 키웠고요. 또 그동안 우리 시장을 매도했던 외국인들 또한 어제는 나름 유의미한 매수 물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1.23% 오른 2765선까지 올랐고요. 지난주 금요일 800선 아래에서 마무리 지었던 코스닥 어제는 1.3% 오르면서 807선까지 일단은 회복을 해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약바이오주들 좋은 데는 여전히 좋습니다.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수주 연속으로 1위권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 최근에 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지수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는데 5천만 주를 자체적으로 소각해서 수조 원대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어제 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상해 종목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동일한 이슈로 우리 금융지주 또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좋았던 쪽이 또 방산 쪽이 될 텐데요. 어제 여러 방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중에 한국항공우주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0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여러 전쟁들이 장기화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내 방산주들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가이던스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상해 종목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 안에서 발표될 실적들 발표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는데요. 오늘 아닌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기대감과 함께 어제 52주 신고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신한지주 외국인 쪽에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코스피 안에서 여전히 상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이슈와 종목 그리고 섹터 단위로 우리가 확인해봤을 때 어제 체크해볼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놓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왕고래 어제 저희가 꼭 장 전에 확인해 볼 이슈다라고 설명을 이 시간에 드렸었는데 어제 관련주들 그대로 좋은 상승 흐름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상한가 들어갔고요. 화성밸브는 16%의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인 아람코 그리고 에니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단독 기사로 전해졌었는데 관련주들이 그대로 상승 흐름을 받아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
가격도 어제 오랜만에 또 다시금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28%, 에이블 CNC가 16%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는데 지금 미국 LA에서 K-콘서트가 주말 사이에 열렸었죠. 근데 K-콘서트를 진행하는데 그 안에 콘서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스를 모두 K-뷰티 부스로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제품을 받아갔다라고 하는데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미국 안에서 뜨겁구나라는 거를 현지에서 체감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대려 수혜를 받아갔고요. 또 여기 아마존 프라임데이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안에서 K-뷰티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왔다는 수치까지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계속 좋았죠. 근데 어제 조금 달랐던 거는 그동안 못 갔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올랐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해당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크게 오름폭을 보이지 못했던 오성첨단 소재 20% 넘게 올랐고 티사이언티픽이나 하나투자증권도 10% 가까운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 안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앞으로 이슈가 계속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두 가지 이슈도 체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번 티몬과 위메프 사태 시작은 5월 달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부터 촉발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정부 쪽에서 지원한 지원금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부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5,600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중기분 자금도 있고요. 또 기업이나 신보 쪽에서의 프로그램 대출까지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따로 티몬과 위메프에도 10억 원이 넘는 이 지출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대출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정도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티메프랑 위메프랑 티몬 쪽에서의 자금 신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본사 Q10과 미국에 있는 계열사 위시 그리고 위메프의 Q10의 총 미정 상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결과적으로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시간외에서 쿠팡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려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었죠.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TC 어제도 4% 상승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 시간에서는 상한가 안착했던 만큼 오늘도 변동성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쿠팡 쪽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동방 어제는 대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날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헥토 파이낸셜은 현재 쿠팡 안에서 결제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모두 오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두 번째 이슈는 K-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국토교통부가 K-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기술 개발이나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본격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규제, 실증 검토 기간도 2주로 단축을 시키고요. 그리고 혁신 기술을 발굴한 공무원들에게는 면책권도 부여해서 스마트시티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수출기까지 열어준다라고 하는데 그의 일환으로 오는 9월에 킨텍스에서 세계 최대 스마트 도시 박람회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사우디 장관과 함께 만났던 모습인데 스마트시티 관련주들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스마트시티가 주목받았을 때 움직였던 관련주들 종가 현황 어제 상황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크게 5개 종목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사부터 여러 가지 통신사나 이 AI와 관련된 기술주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겹쳐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개장 전략까지 챙겨보시죠.